많이 자랐네. 헤어진 지꽤 됐구나. 따뜻하고 좋지 뭐. 도현은 겨털의 길이로 솔로가 된 시간을 체감한다. 비슷한 듯 다른 도시인들의 일상을 밀착 관찰한 도시 생태 보고서. 세 번째 주제는 솔로 예찬. 등장인물 솔로 1년차 장도연, 솔로 3년차 유상무, 연애 중인 하연수, 김혜성 커플. 우리 헤어지자. 오빠! 그녀는 지금 어떨까? 많이 자랐네. 헤어진 지꽤 됐구나. 따뜻하고 좋지 뭐. 도현은 겨털의 길이로 솔로가 된 시간을 체감한다. 무엇보다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좋다. 커플이었을 땐 속옷도 신경 써야 했는데 와이어 나간 브레이저도 구멍이 난 팬티도 오케이. 속옷을 세트로 맞출 필요도 없다. 옷장에서 아무 옷이나 꺼내 입어도 괜찮다. 어차피 보여줄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진정한 프리덤. 남친과 100일째 연애 중인 동료 연수. 오빠는 이런 색 좋아해. 화장, 옷, 헤어스타일, 제목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보다는 남친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맞추는 연수가 불쌍하다. 한편 혜성은 커플이 된후 의상 선택에 자유를 잃었다. 등장 내려놔. 모든 의상은 여자친구가 골라준 대로 입어야 한다. 핑크색 스웨터와 흰색 바지. 마치 여자친구의 아바타가 된것 같다. 상무는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 핸드백을 들고 기다리는 남자들이 안쓰러울 뿐이다. 흔한 커플의 영화 보는 모습이다. 저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야? 오빠, 저거 왜 저런 거야?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오빠, 근데 왜 팔걸이 안 울려? 됐어. 커플은 영화에 집중할 수 없다. 여자친구는 극장에 영화만 보러 가는 게 아니다. 남자친구의 박식한 영화 해설도 듣고 싶고 남자친구의 애정도 확인받고 싶다. 하지만 상무는 오로지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다. 장르 영화의 힘을 끝까지 밀어붙이는구나. 유아인의 연기는 내러티브에 힘을 더하고 있어. 별점 3개 반. 영화 평론가 이동진보다 더 멋진 것 같아 괜히 뿌듯하다. 우리 오빠 여사친이 신경 쓰여. 야, 봐봐, 나보다 예뻐? 야, 네가 훨씬 예쁜데 뭐 무슨 소리야. 아, 얘가 자꾸 우리 오빠 페북에 좋아요 눌러. 아무래도 변한 것 같아, 쓰레기 새끼. 헤어져야겠지? 그치? 나 진짜 끝날 거야. 오빠도 연수 생각하면서 힘내요. 사랑해. 아, 끊어. 야, 너 헤어진다며. 우리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씨. 너는 말하지 마. 도현은 남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연수가 안타깝다. 자기야, 뭐 먹을까? 아무거나.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없어? 딱히 없네. 그럼 돈가스 먹을래? 그거 말고. 그럼 초밥? 그거 빼고. 그럼 피자? 그거 말고 다 괜찮아. 너무하네. 네가 말하는 아무거나는 내가 좋아하는 메뉴는 물론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먹었던 메뉴하고는 겹치지 않으며 칼로리는 낮아서 다이어트에 방해되지 않고 식당 분위기는 좋아서 먹스타 한 그릇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메뉴, 그런 메뉴를 아무거나라고 얘기해!
20무고개를 넘어야 식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솔로는 메뉴 선정에서 자유롭다. 더 이상 여친의 아무거나를 알아내느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저 혼자 하는데요? 솔로는 줄을 설 필요도 없다. 빠른 테이블 회전을 위해 한 명은 일찍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불맛이 나. 입안 가득 넘실대는 해산물의 풍미. 이건 동해 바다야. 여기서 잠깐. 솔로의 혼밥에도 레벨이 있다. 레벨 1, 분식집에서 먹기. 비교적 쉽다. 레벨 2, 고깃집에서 먹기. 단체 손님을 노리는 곳이기 때문에 주인의 시선까지 집중된다. 그럴 땐 카메라를 이용해 맛집 블로거인 척 하기를 하면 된다. 레벨 3, 뷔페에서 먹기. 여기선 어떤 스킬도 통하지 않는다. 그냥 귀 닫고 본전 뽑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레벨 4, 술집에서 먹기. 그냥 빨리 취하는 게 좋다. 마지막 레벨 5, 신의 영역. 나들이 장소에서 혼자 도시락 먹기. 도현은 맛과 멋을 동시에 즐기는 혼밥의 신이다. 연애 중인 남자는 여자친구 때문에 위험에 처할 확률도 높다. 똑바로 사과하세요. 뭐라고? 그쪽이 잘못했잖아요. 오빠, 얘기 좀 해봐. 사과하시죠. 너 X끼 잘 걸렸다. 이리 와. 왜요? 뭐요? 이리 와! 왜요? 말로 하세요, 네? 나오니까 너무 좋다. 아파도 좋다. 오빠, 차 너무 빨리 달린다. 자리 바꾸자. 남자도 차에 치면 죽어. 오빠! 하지만 솔로인 남자는 죽을 확률도 낮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 몸 하나만 챙기면 된다.